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파랑고래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파랑고래 내에는 공연장은 물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파랑고래 내 화장실 개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토일을 제외하고는 폐쇄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숙자 등 그 주최자들로 인해 가지고 점거를 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폐쇄 개방 시간 외에 폐쇄를 하게 됐고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대문구는 화장실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해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파랑고래와 화장실 신설 위치입니다. 지도상에는 같은 지번으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34억 원을 들인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하면 되지 가까운 거리에 1억 원을 추가로 들여 화장실을 왜 신설하냐는 지적입니다.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저녁에 쓰겠다고 여기다 짓는다? 지역 주민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미쳤구나. 미쳤구나란 말밖에 안 해요. 결국 서대문구 예결특위에서는 3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